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그룹 방탄소년단. 그런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갑질을 하는 방송사가 있다. 빅히트 레이블과 MBC의 불화설, 과연 진실일까?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재밌게 맛보다. 달고나 이슈, 연말을 장식하는 지상파 3사의 가요 프로그램.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 등 빅히트 레이블 소속 가수들 또한 이곳에서 화려한 연말 무대를 보여줘 왔는데요. 하지만 2019년부터 MBC 가요대제전에만 출연하지 않아 2018년 시작된 빅히트 레이블과 MBC의 불화 의혹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8년 두 차례의 앨범 발매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룹으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 그러나 MBC는 이들의 활약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1, 2부의 오프닝과 엔딩 공연을 모두 SM 노래로 꾸며 마치 SM 파티를 방불케한 2018 MBC 가요대제전. 이날 공연에서 방탄소년단은 여러 출연자 중 한 그룹일 뿐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제기된 차별 대우 논란. 2018년 방탄의 활약에 비해 홀대를 받았다는 비난이 가요대제전에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다음 해가 되고 2019 가요대제전이 방송되었지만 방송 내내 방탄소년단을 볼 수 없었는데요. 같은 날 예정되어 있던 해외 스케줄 때문에 연말 가요 프로그램 중 가요대제전 출연만 불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빅히트 레이블 식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여자친구도 불참? 이들은 2019년 많은 활약을 보였으나 가요대제전 라인업에서만 빠져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하지 않아 MBC가 빅히트에 보복하는 것이다 라는 추측이 등장. 두 그룹 모두 당일 스케줄이 없었기에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가수들의 출연 여부는 콘셉트에 맞춰 정해진다고 해명한 MBC.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들의 궁금증만을 증폭시켰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K-POP 레전설 방탄소년단. 2018년 페이크 러브와 아이돌로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UN 정기총회의 연사로 초청되는 등 많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탄소년단과 함께 성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들은 2019년 소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를 인수하며 빅히트 레이블을 구성하고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빅히트의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소스뮤직의 여자친구, 플레디스의 세븐틴, 뉴이스트, 빌리프랩의 엔하이픈 등 국내 최정상 수준의 아티스트 라인업을 마련했지만 MBC와의 관계는 여전히 삐걱거렸습니다. 빅히트와의 합병 이후 여자친구는 가요대제전, 쇼 음악 중심에서 볼 수 없었고 2020년 합병 이후 세븐틴이 쇼 음악 중심에 출연하지 않으며 대중이 우려하던 불화 의혹은 결국 기정사실이 됩니다. 연이은 빅히트 레이블 가수들의 MBC 프로그램 불참 소식에 빅히트와 MBC의 불화설은 일파만파 커지고 말았습니다. 세븐틴의 출연 불발에 대해 입장을 밝힌 MBC, 그간 세븐틴의 출연을 요청해왔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음악방송에 나오지 않아 아쉽다, 레이블 소속 가수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 혹독한 스케줄 가운데 하루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빅히트 레이블의 콘서트 및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2021 뉴이어스 이브 라이브가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가요대제전이 진행됐기에 빅히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은 자연스레 불참하게 되었는데요. 2년 연속 MBC를 제외한 연말 가요 무대에만 출연했습니다. 국내 대표 방송사와 K-POP 대표 엔터테인먼트 간의 갈등, 양쪽 모두가 아쉬운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고나가 미처 알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